세 번째는 제가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힘을 느낄 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. 보드를 들고 보여드리는 스포츠. 이렇게 세 가지 앵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앵글. 네. 네, 괜찮습니다. 네, 첫 번째 앵글. 사진 촬영 기획. 네. 네, 좌측, 우측, 골고루. 왼쪽으로 봐주세요. 왼쪽으로 봐주세요. 네. 좀 아래로 볼게요. 네. 장면 한 번만 봐주세요. 공이 정면 아래요. 네, 됐나요? 아니요. 네, 소나트 한번 해주세요. 네, 소나트. 왼쪽부터 쭉 돌아가겠습니다. 왼쪽부터 쭉 돌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 앵글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. 네, 판넬을 들고 포즈를 취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동유씨, 포즈 두 번째 앵글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좌측부터 쭉 카메라 봐주시고,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저기 위쪽에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판넬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. 네, 자, 이제 세 번째 앵글입니다. 이번에 출시되는 더 바디샵 시어버터 더 바디샵이 25년째 공정무역 방식을 통해서 가나에서 시어버터를 구매함으로써 가나 여성의 삶을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제품입니다. 뛰어난 보습 효과 뿐만 아니라 이런 뒷이야기까지 숨겨진 제품이라 할 수 있고요. 우리 공유씨에게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. 요 질문에 답을 써주셨는데요. 네, 공유씨가 생각하는 네, 그쪽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힘을 느낄 때 이 판넬을 두고 소리를 지어주십니다. 뭐라고 쓰시겠죠?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목소리를 내는 것. 다양한 포즈. 정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면 한 번만.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우리 공유 씨의 그 포토콜 인티데이션 홍대팝업 오프닝 기념한 포토콜 더 바디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하게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